You got it? 나이, 성별, 지역 밝혀 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인터넷 채팅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 사진 보세요. 이제 넘어가고요. 관략근님 별풍선 3개 선물 감사합니다. 3번이에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에이지 아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하고 있어? 그렇죠. 셀카 찍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셀카 찍는 거. 근데 요 우리나라도 셀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의 셀카라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영어의 셀카라는 단어가 요즘 신종어예요. 물론 요즘 나온 건 아니죠. 근데 한국 분들 중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죠? 그렇죠. 셀피. 셀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영어로 설명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은 셀카를 찍고 있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지금 현재를 써야 돼. 오바마 대통령이 셀카를 찍고 있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론 희원님 안녕하세요. 그루님 방에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크크야 안녕. 머리는 오늘 가발입니다. 그렇죠. 잡살떡. 자, 암내발사님 뭔가 빠졌네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평소에 맨날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President Obama. 보통 오바마를요 그냥 오바마라고 하지 않고 President Obama예요. 많은 분들이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오바마 President라고 불러야 되는 줄 아시는데요. 아니요. President Obama예요. 영어에는 직급이 먼저 가요. President Obama is, 왜 is야? 현재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taking a selfie. Oh, President Obama is taking a selfie. You got it? 그렇죠. Mr. Smith, Miss Lee처럼 President도 앞에 가주셔야 돼요. President Obama is taking a selfie.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셀피를 찍는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나면 다음날 아침 신문을 막 장식하고 했대요. 셀피의 복수형은 없나요? 셀피는 워낙 신종어기 때문에요. 셀피즈 하면 셀카들이 됩니다. 셀피즈. S만 붙이시면 돼요. You got it? Okay? 셀피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무슨 단어 배우셨어요? 롤, 롤즈. 그 다음에 ASL, 셀피까지 배우셨는데요. 자, 4번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신종어예요. YOLO! YOLO! YOLO예요. YOLO가 무슨 뜻일까? YOLO. YOLO가 뭐야? 주제 전환할 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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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LO는 그 뜻 쓰는 거 아니에요. YOLO. 근데 그 밑에 있는 말을 더 읽어봐봐. YOLO, don't waste it. YOLO, don't waste it. 그러면 YOLO가 무슨 뜻일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유추를 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YOLO는요, 이거는 미국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러서 더 유명해졌는데 You only live once 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지? 너는 오직 한 번의 인생을 산다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즉, 너의 인생을 즐겨라. 어? 그렇다면요, 선생님.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거 영어에서 되게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너의 인생을 즐겨라. 뭔가 영어 같으면서 불어 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왠지 막 카카오 프로틸에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막 올려놓는 C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아, 나도 이말 뭔지 맨날 궁금했는데, 꼭 영어 잘하는 애들은 프로필에다 이말 올려놓더라. 이거 뭐죠? 정근이 영어는 공부 진짜 잘한다. 그렇죠? Carpe diem. Carpe diem. 이라고 하면, 난 이게 어디서 온 단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Carpe diem, 그러면 이게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는 뜻이 되는데요. 요즘 신종어로 약간 젊은 아이들이 많은 쓰므로 YOLO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여기에 YOLO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YOLO라고 쓰인 티셔츠 하나 사고 싶어요. 왜냐면 약간 유행어니까. 옐로우. 자, 오늘 여러분의 카카오톡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옐로우, don't waste it. 야, 너 인생 한번 사는 거야. 낭비하지 마. 옐로우, don't waste it. 어때? 재밌지, 이 말. 욜로 트롤들이 많이 써요, 북미에서요. 아, 그래요? 리빈나비다 로카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스페인어예요. 영어가 아니라. 그거 무슨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자, 욜로 아셨죠? 오늘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욕 중에 이거는 사실 다 알아. 이건 다 아는 거야. 영어의 슬랭, 줄임말, 욕,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딱세 글자로 정의됐는데, 여러분도 알아요. 자, 제가 지금 할 테니까 여러분 뭔지 맞춰보세요. 이거. 그렇죠. 제가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음성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좀 유행이 갔어. 진짜 이거는 그냥 전 국민이 다 아는 말이고, 이거보다 약간 더, 이거보다 좀더 외국에서 산 애들처럼 말하려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5번은 다 이미 좀 유행이 갔어. 6번을 써야 돼. 6번이 뭐가 있을까?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이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건 진짜 좀 강한 표현이에요. 여자들은 그렇게 자주 안 쓰는 표현 같아요. 근데 막 봐봐, 이런 상황이야. 내가 이렇게 펜을 쓰려고 펜을 딱 꺼냈어. 아! 근데 잉크가 다 터져가지고 내 몸이 팍뛴 거야. 아이! 근데 이게 누구한테 탓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일어나고 누구의 탓을 할수 없어. 그때 물론 할수 있겠지만 요즘 다른 표현을 써요. God damn motherfucker. 야, motherfucker 젠틀맨 진짜 아니다. 근데 그때 쓸수 있는 게 바로 FML입니다. 자, FML의 뜻은 뭘까요?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 FML의 뜻은 뭘까요? 요즘 FML을 더 많이 써. WTF보다. 풋볼 메이저리그요. 아니야. 무슨 풋볼 메이저리그야, 이게. 아니. 이게 뭐냐면, 자, fuck mother leg. 뭔 소리야? fuck mother leg는. fuck mother love? Mother Milk Love? 야, Mother Milk Love, Father Milk Love. Father Milk Love 아니고요. 자, 이거의 답은 Fuck My Life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야, 원래 Fuck은 안 좋은 말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Fuck My Life, 그러면 그거 무슨 뜻이야? 내가 아까 딱 얘기했지. 딱 했는데, 아, 뭐야, 이거 튀었잖아. 짜증나. 약간 이건 약간 좀 이런 상황까지는 안쓸것 같은데, 난 여자니까. 그러니까 그쵸? 인생 지옥 같네라는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생각할 때 젠장이야, 젠장. 약간
된장, 내 인생 지읒 같네. 이런 내 인생 왜 있다구야? 근데 그게 꼭 진짜 인생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